안녕하세요. 모델 앨리스입니다. 최근 인별그램에서 이 귀여운 스마일 로고 티셔츠 많이 보셨죠? 오늘의 워너비는 덴마크 패션 브랜드 가니입니다. 가니의 CEO 니콜라이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디테는 부부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 둘은 기존의 미니멀한 스캔디네비아 패션을 벗어나 반전과 대비, 재미와 개성이 가득한 브랜드 가니를 탄생시켰어요. 그럼 이제 제가 가니의 아이템들을 활용해 트렌디한 룩을 제안해 볼게요. 요즘 뮤직 페스티벌이나 공연들이 다 시작되고 있죠? 페스티벌 갈 때는 2022년 트렌드인 웨스턴 무드로 가니 티셔츠에 프린지 스커트와 웨스턴 부츠를 매치하는 것을 추천할게요. 데님 팬츠, 스커트, 쇼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이 화이트 티셔츠는 가니의 시그니처 스마일이 그래픽 포인트고요. 소매가 보통 반팔보다 길게 나와 스타일리쉬하면서도 여리여리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가니 반팔 티셔츠로 요즘 핫한 Y2K 룩을 완성해봤어요. Y2K는 Year 2000, 2000년을 의미하는데요. 티셔츠를 말아묶어 크롭으로 연출하고 여기 밑에 미디가 짧은 러라이즈 데님 팬츠, 귀여운 핀들을 매치하니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세기말 패션이 완벽히 재현되는 것 같아요. 여름하면 스윗웨어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수영복만 단독으로 입을 수 있지만 버튼 포인트 데님 미니스커트와 매치해 스윗웨어 룩을 완성해봤어요. 수영복 위에 데님은 국룰이니까요. 이 제품은 귀여운 플라워 스마일 그래픽이 포인트고요. 어깨 라인에 돌돌 말아서 귀엽게 완성한 디테일이 가니만의 개성을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은 편하면서도 트렌디해 데일리로 연출하기 좋은 원 마일 웨어 룩이에요. 가니 쇼츠와 후드티는 톡톡한 소재라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여름 시즌에는 후드티를 이렇게 사선으로 묶어서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저는 다 갖고 싶었는데요. 최애 룩은 웨스턴 룩입니다. 특히 스마일 페이스 로고 반팔 티셔츠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까지 오늘 워너비 가니로 트렌디한 룩을 완성한 앨리스였습니다. 다음엔 어떤 브랜드?